엄마들이 있고 어머님들이 있고 나 먹을 거. 벌써 한 10,000원 썼네. 근데 오늘 통닭하고 해서 한 20,000원으로 썼는데 사치인데 사치. 근데 밤에 너무 먹고 싶어서 어쩔 수 없어. 돼지 되겠어. 돼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강아지. 저희 집 강아지 이렇게 가방에 안겨도 신났어. 피곤해. 밤에 땡겨서 틀렸어요. 그냥 포도 맛은 엄마 드렸고 2+1이랑 복숭아, 밀감, 포도 엄마 드렸고 얘는 제가 하나 먹을 거예요. 밤에인데 새벽이 다 돼가는데 난 젤리를 먹을 거야. 억지 텐션. 아, 나 내 손 뚱뚱한 거 먹어도 젤리는 이빨로 까기 국물 아니니. 젤리는 항상 국물이 흘러. 다 흘렀어. 식탁보 같아. 아, 부티체리다. 돈을 벌어서 사치를 부리는 소금 씨. 맛있겠다. 뭐 맛있는 건 못 참지. 네. 진짜 맛있어. 요새 너무 우울해서 말 달고 맛있는 게 땡기네요. 이러다 거덜나겠어. 또 적자나면 어떡해. 내 식비로 다 나가. 한 달에 10만 원 나가면 엄청 많이 나가는 거고 5만 원 나가면 적당해. 그리고 난 다치다. 근데 맛있어. 젤리눈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어머님 오셨는데 엄마 오셨는데 밤에 몰래 먹방하기. 맛있다. 하면 날아다녀. 꽂아. 영상 소재가 ASMR 말고 뭘 하면 좋을까요? 인형 리뷰나 할까? 근데 이미 옛날에 사둔 인형이 하도 많아가지고 한 번씩 다 쓰고. 어차피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씩 인형을 또 주문할 땐 하니까. 근데 아직 많이 남아서 괜찮지. 맛있어. 하루에 영상을 몇 개나 올리는 거야. 이런 건 몰아갖고 한 번에 올릴 건. 맛있죠. 회사 가서 내일 복숭아도 조질 거니까 오늘은 감귤로 만족. 두 개나 있으니 하나는 회사 가서 먹어야지. 농도가 낮아졌네. 약간 감귤 주스 맛나. 요새 너무 외롭지 않은 만큼 좀 알려주세요. 365일 내내 마음이 아파서 자살 생각이 나고 남이 내가 너무 나약한 것 같아. 그게 막 날 마음에 안 들게 해. 옛날보다 멘탈이 많이 약해졌나 봐요.
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도 멘탈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지치나봐. 그냥 싫어. 아, 진짜 맛있는 건 제일 마지막에 먹어야 돼. 맛있다. 그냥 복숭아도 하나 남은 거 조질까요? 아니요, 참아야 하는 일로 살짝. 근데 내일 먹는다 살 안 찌나? 똑같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참고 먹어야 내일 맛있는 걸 또 먹지. 복숭아도 엄마 들었는데 딱 한 모금 먹고 그만두셨어. 사과 아이들도 있는데 그거 하나만 있던 거 아닌데. 어머니가 맛있네요. 아까 그 봉투 큰 거에 있던 건데 생각보다 작은 미니네요. 몰랐네.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지. 제시다 제시. 오늘만 몇 끼를 채먹는 거야. 돼지 같은 년. 방구석에서 할 짓이 없나 보다. 잘 쏘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만나는 거 화 먹어야지. 이빨 자국 남았다. 냠냠. 냠냠 맛있죠. 혼자 다 먹을 거야. 맘. 결국 먹기로 한 건 먹어야 돼. 아, 목이 끓는다. 뜨거워, 뜨거워. 뒤에 손을 뽑고. 콘텐츠 옆에서 하면 너무 위험하잖아. 멀리하고. 달리다가. 물 딱 된다고. 좋은데요? 미리 뚫어놔. 뽑고 소스랑 핑크 이런 젓가락 지금 11시 다 돼가는데 아직 새벽은 아니니까 먹고 잘 거예요. 와, 어울진 때문에 누워있었더니 면이 다 불어가지고 양이 두세 배가 됐다. 좀 게이드? 인가? 다시 됐죠, 여러분. 에이. 아, 멀려. 아니면 묻은 거 좀 빨아야 됐다. 야, 나와라. 야. 민아, 내 멍멍이 머리카락 나와. 나 머리가 길어가. 멍멍 버리고.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는데 좀 식었어요. 매운 거 호로호로 먹고 우유감 다 날려버리고 잘 거예요. 제대로 섞어라. 물이 좀 많아. 매운 거 이렇게 한 손으로 비비니까 잘 안 비벼지나 보다. 면이 흡수를 못하네. 양념을 더 맛있겠다. 연기 난다. 좀 더 비벼 먹고 잘게요. 아니요?
마지막 디저트. 생각보다 불닭볶음면은 맛이 없었어요. 오븐에서 계속 가만히 있다가 끓여갖고 면도 불고 좀 덜 뜨겁고 양념도 좀 적고 내가 물을 너무 덜 버려가지고 더만 맛이 자야겠다. 이거 처음 마셔보는데 덩어리 씹혀 짱 맛있어요. 기대 안 했는데 양도 은근 있어서 좋아. 산과의 주스 같아. 저렴하고 약간 남들이 봤을 때 싸구려 음식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맛있어. 이거 맛있어 진짜. 굿. 커뮤니티 그래. 인형 구하고 있는데 원가 구매를 원하고 있어요. 인형이 저를 우울하면 좀 덜하게 하네. 밤에 술 먹고 잘까요? 안 되면 출근을 못 하잖아. 그러면 안녕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이거는 회사에서 먹으려 했는데 얼음이 아깝게 남았잖아요. 버리기도 좀 그렇고. 난 지금 오늘 먹고 자야지. 나 이제 돼지래. 에이 돼지래. This is my 돼지. 아껴 먹으려 그랬는데 아껴 먹으려 그랬는데 푸딩이 돼버렸다. 슬슬 이거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. 딱 맞게 나온 느낌? 자, 물젤리 같다. 소리 이상해. 근데 비주얼 보호자 정말 좋잖아. 비주얼이 정말 좋잖아. 얼음에 시원하게 담궈 먹을 거야. 이렇게 꺼내가지고 섞어 먹을 거야. 아, 어차피 얼음 빨리 안 먹으니까 배부를 것 같아서 좀 이따 먹을까? 좀 이따 먹을까? 동영상 편집하고 먹을까? 좀 누워있었네. 한 5분 정도만? 좀 누워있었어요. 오케이. 먹을 거예요. 냠냠. 3분도 안 지났다는 사실. 맛있어. 유튜브 보면 먹을 때 호압? 호압? 이런 효과음 되게 많이 주잖아. 근데 맛있어 뭐. 그런 소리도. 얼음은 빼고 주세요. 먹기 힘들어요. 돼지, 돼지, 소금. 현탕이 여러분. ASMR은 좀 더 성의 있고 특별한 영상을 고퀄리티 있게 찍고 싶어. 인형은 내 방송에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뭐라면 좋을까? 좋아도 되게 많은데 좋아는 질리지 않을까요? 국물 같아. 뭐하지? 응? 아이디어가 없을까요? 뭔지. 역시 젤리는 맛있다. 푸티 제 사랑해요. 진짜 맛있다. 갑자기 푸티체 먹방이 되어버렸어. 쓸데없이 내용이 길잖아. 나머진 제가 알아서 쓱딱쓱딱 처리할게. 여러분 잘 자요. 안녕. 알갱이가 찐맛이었어.